네, 펑키 기타 배우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첫 시간인데요. 자, 첫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기타 튜닝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튜닝이 이제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은 이제 연주하는데 이제 소리가 안 좋게 나서 연주하는 맛이 많이 안 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튜닝이 잘돼 있으면 잘 맞는데 이게 지금 튜닝이 다된 상태거든요. 근데 튜닝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살짝씩 틀어져 있다 그러면 제가 많이 안 돌렸네요. 더 돌려볼게요. 자, 조금씩 틀어져 있으면 바로 좀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 중요한 게 이제 튜닝을 정튜닝을 맞추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튜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음으로 하시기에는 좀 피아노나 아니면 이렇게 이 기타로 이제 하모닉스 튜닝이나 이렇게 눌러서 하는 튜닝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튜닝기를 구매하셔가지고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거는 기타의 줄이 이제 6개의 줄이 돼 있죠. 그래서 6개 줄이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6번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굵은 줄을, 자, 여기가 6번 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5번 줄. 이제 그냥 개방현을 쳐볼게요. 개방현은, 왼손을 안 잡고 이제 친 거를 개방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6번 줄을 그냥 치게 되면은, 자, 개 이름이 이제 영어로 이제 E라고 나옵니다. 자, 6번 줄 E, 자, 그 다음에 5번 줄 A. 그 다음에 자 4번 줄 D, 그 다음에 3번 줄 G, 그 다음에 2번 줄 B, 자그 다음에 1번 줄 다시 E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자 이거를 제가 저기 노트에 드린 거대로 자 보면은 6번 줄이 E, A, D, G, B인데 지금 튜닝이 안 맞아서 너무 힘드시죠? 자 그러면 튜닝을 한번 먼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튜닝기의 전원을 키면은, 네. 자, 제가 쳐보겠습니다. 6번 줄을 치면은, 자, E라고는 나오는데, 네, 거의 맞네요. 자, 다른 튜닝기들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우측하고 좌측에 V 동시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색깔로 들어오는 튜닝기는요, 빨간불이 들어오죠, 안 맞으면. 빨간불이고, 맞으면 이제 초록불이 들어와요. 파란불이나.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쳤더니, 왔다 갔다 하네요. 약간 높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튜닝의 방법은 줄을, 자, 요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몸 안쪽으로 돌리면은 음이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죠? 자, 다시 살살 올리면서, 지금은 E 플랫이에요. 근데 E라고 나올 때까지, 올리는 거죠. 2라고 나왔고, 자, 이제 좀 높으니까 내렸다가 다시 살살 올리면서 양쪽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네, 지금 양쪽에 불이 들어왔죠. 근데 좀 왔다 갔다 살짝씩 거의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는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줄이 울리면서, 길게 낮게 울리면서 줄이 이제 이렇게 파형이 일어나면서 얘가 높게 높아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됐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쪽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자, 줄은, 만약에 줄이 높았어요. 좀 높게 잡았네. 그러면은, 아, 원래대로 가운데로 맞춰야지 하면서 이렇게 줄을 높은 줄인데 줄을 낮게 하면서 잡으면은 이제 줄이 나중에 풀어져요. 그래서 아, 줄이 이렇게 높은 상태인데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높은 상태에서 정튜닝까지 왔는데도 일부러 더 떨어뜨리는 거야. 일부러 더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낮은 음에서 높은 음까지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같이 올려주면 잘 풀리지도 않고 튜닝이 계속 안정적인 튜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엔 5번 줄을 한번 이제 튜닝을 해볼게요. 자, 5번 줄은 치면은 A라고 나오는데 아까 제가 줄을 풀었기 때문에 자, 낮은 A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돌려서 아, 줄이 이미 낮은 상태니까 천천히 돌리면 되겠죠. 높아질 때까지 와서 네, 불이 두 개가 들어오면 네,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튜닝을 이제 한 다음에 다른 줄이 소리가 안 나도록 이렇게 소리를 이제 뮤트를 시켜서 음이 떨리는 거를 막아주시고 다시 이제 엄지손으로 이번에 4번 줄 쳤는데 많이 내려가 있어요. D가 나와야 되는데 네, C 플랫까지 나왔어요. 올라와 올렸더니 자 D라고 뜨네요. 자 조금 더 올려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올려서 아이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럴 때는 다시 밑으로 떨어뜨리고 거의 다 된 상태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정튜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G 높으니까 확 낮추고 낮춘 상태에서 천천히 자, 오른손은 이제 일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딴 친 다음에 가만히 놔두고 계속 튜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솔솔 이렇게 쳐주면서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줄 B 자 낮으니까 줄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머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어디는 조금만 올려도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합니다. 네, 그 줄이 오래돼도 튜닝이 왔다 갔다 해요. 울림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자, 1번 줄은 맞춰져 있네요. 자, 이렇게 튜닝한 다음에 더 안정적으로 이제 튜닝하는 방법이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저를 보시면은 자 이제 튜닝기를 잠깐 끄고 자 이 줄을 이제 그냥 이 상태에서 치셔도 돼요. 막 이렇게 뭐 근데 이제 치시다 보면은 이제 또 줄이라는 게 요 정도 튜닝 갖고는 이제 튜닝이 완전히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줄을 좀 늘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6번 줄부터 엄지하고 검지로 집게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쭉쭉 당기는데 뭐 위로 당기거나 아래로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쪽으로 그냥 짠짠 이렇게 줄을 고무줄 같이 짠짠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당겨주실 때 이제 보통 한 2번 플랫 정도를 잡고 6번 줄을 쭉쭉 당겨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운데쯤 와서 쭉쭉 이쪽 이 정도 와서 네. 운동하는 거죠. 근데 펑키 기타가 원래 좀 운동하듯이 해요. 막 보면은 손이 계속 쉬질 않아서 약간 노가다 기타라고도 하는데 자, 5번 줄도 이렇게 당겨주시고 네. 자, 10번 플랫, 뭐 15번 플랫에서 쭉쭉 당기고 나면은 이제 튜닝이 약간 풀려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줄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쭉쭉 당기고 자, 한 2번 줄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세게 당기면은 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좀 천천히 당겨주시고 1번 줄 갈게요. 1번 줄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자 당기고 네 당겼습니다. 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당기고 6번 줄까지 당긴 다음에 자 이제 다시 튜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손 여기 헤드머신 있는 데를 자세히 보시면은 자 튜닝을 네 한참 내려가 있네요. 모든 줄이 이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좀 이제 빠르게 맞출게요. 맞추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A도 올려주고 자, D도 맞추고 2번 줄은 높게 돼 있네요.
보통 6번 줄, 5번 줄에서 많이 내려가요, 음이. 자, 그 다음에 더 정튜닝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튜닝을 한 다음에 이 기타에는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기타 제 오른손 브릿지 뒤로는 스프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튜닝을 한 번씩 더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아까는 양쪽 부위 돌았는데 지금 약간은 이거 들어오네요. 약간씩 떨어져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제 기타는 많이 안 그런데 저기 슈퍼스트랫 형인 아이바네즈 기타나 아니면 팬더 같은 경우만 이런 기타들은 스프링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튜닝을 하시면은 제 완벽한 튜닝이 되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는 코드를 이제 딱 쳐보시면은 이제 소리가 부드럽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걸림이 없죠, 뭐. 네, 이렇게 해서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튜닝을 딱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강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